안녕하십니까. 돈드림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초유액세권에 있는 통상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투자가치 좋고 입지 좋고 수익도 받쳐주는 건물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스타벅스와 다이소가 입점이 되어 있을 만큼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상권이 아주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 2019년 10월에 사용 시행이 난 신축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서부정류장 성당문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1분 거리 초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로 건폐율이 높고 주변으로도 전부 상업지역이라 주변 상권도 좋고 우량 임차인들이 대거 유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주변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입점이 되어 있을 만큼 핵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건물은 무엇보다 신축임에도 가격이 굉장히 착하다라는 점이 오늘 건물의 팩트입니다. 오늘 건물과 비슷한 상가 건물을 며칠 전 매매를 하였는데요. 매수인분이 자기 자본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셨 알아보다가 1금융권에 융자를 18억을 내어드리고 매매계약을 성사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1금융권에서 융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건물 매매가격이 24억 5천이었습니다. 오늘 매물은 매매금액이 28억이면서 현재 융자가 9억이고 인수가격이 18억 1000만원인데 인수가격이 너무 높다 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건물 융자가 19억에서 20억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수가격은 8억 원대로 맞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2금융이 아닌 1금융권으로 말이죠. 요즘은 융자에 대한 정책이 까다로워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융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은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층 역시 상가 한 가구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현재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 서부정류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부정류장 앞에 횡단보도가 여러 개의 횡단보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횡단보도 앞에는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이제 다니고 있다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건너편에 보시면은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에 바로 앞에 보면은 다이소 그리고 스타벅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을 만큼 상권이 굉장히 핵심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은 현재 대구 지하철 1호선 라인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점점 더 들어서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대로변 바로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도로 8m 통과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비춰드리자면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요. 유동인구가 대구에서 가장 많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동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은 현재 오전 10시인데요. 조금 있으면은 더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로변 바로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19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이제 3년이 채 안 된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로변에서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 그리고 2층, 3층, 4층 전체 상가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차창고 쪽에 보시면은 SMC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는 지금 이제 짬뽕집이 들어와 있는데 장사도 굉장히 잘 되고요. 오전 일찍이라서 아직까지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지금 포크레인 이제 한대 지금 공사 중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성당동 태왕 아너스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상업지역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용적률이 높은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가 상승도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건물 영상으로 다시 한번 비춰드리자면 전면 길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에 다 잡히지 않는 거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2019년도 10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 굉장히 깨끗하고요. 신축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서둘러서 구경을 하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비춰드리자면 오늘 건물 성당문역 외거리에서 바로 세 번째 위치한 건물입니다. 자,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안에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밑으로 청소 도구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반계단 올라서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4층 건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9인승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넓고 깨끗하게 신축인 만큼 엘리베이터도 아직까지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4층에 올라왔고요. 4층에 보시는 것처럼 4층에는 고용센터가, 창업센터가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는 것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오늘 건물 역시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비상벨이 층층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복도 벽면 쪽에 보시면은 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졸라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일 깨진 현상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상은 문이 잠겨져 있는 관계로 옥상은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복도 전면에 통유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도도 굉장히 환하고 신성이 좋고요. 바로 우측에도 보시면 이렇게 창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복도는 굉장히 맑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옥상 올라가는 계단 다시 비춰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다가구 건물들보다 복도 넓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복도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쉬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다시 내려가면서 또 정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 말씀드렸던 취업센터 현재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층에는 부티샵이 이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부티샵 안쪽에 보시면은 평수도 굉장히 넓고요. 굉장히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셨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이 아로마 마사지 샵이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요. 1층에는 영상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원짬뽕이라고 짬뽕집이 들어와 있는 것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분하고 통화를 잠시 했는데요. 영상을 찍기 전에 통화를 하고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8억인데 28억에서 가격 조정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자, 오늘 건물 서부정장 내거리 바로 세 번째에 위치한 건물로 또 상업지역에 속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들보다 가격이 더 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28억에서 조정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46.6제곱미터, 9단위로 74.6평, 건물 연면적 658.32제곱미터, 9단위로 199평, 사용승인 2019년 10월 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상업지역에 있으면서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매매금액 28억, 융자 9억, 보증금 9천만원에 인수금액 18억 1천만원, 월수입 770만원에 은행이자 24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53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28억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주인분이 조정이 안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빠른 시간에 매매가 안 되면 다시 걷어드릴 생각이 있다 하시니까 조금 일찍 나오셔서 구경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서부중장 성당문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